첫 번째 게임, 어떤 음식을 걸고 하실지 먼저 한번 선택해 주시죠. 지금 다섯 가지 음식이 주문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하자 그러면. 다 버릴 텐데 어차피. 잠깐만. 침착성? 침착성. 이게 우리 그걸 봐야 돼. 제목만 듣고 성공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 그럼 어떤 게임일 것 같은지 한번 유추해보자.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볼 땐 그거야. 말 이어가기 아니야? 봐봐요. 세 글자씩 하는 거야. 만드는 거? 뭐 오늘은 우리가 홍콩에 말 되게 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스토리를 딱 만들어야 되니까 스토리를?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인 것 같아. 그러면 지지 우리가 끝나지. 여기 순발력이 아예 없는 거. 진짜 그거 파스타 빼? 아 파스타는 대답 주세요. 아 알았어 그럼 치킨 빼. 그래. 치킨 빼. 치킨. 오케이. 자 로스트 스프링 치킨을 아 빼는 게 아니라 걸고 이제 게임을 할 거예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잠깐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잠깐만 우리 다섯 명 자존감 높여. 왜 빼요? 아니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자 로스트 스프링 치킨을 걸고 할 게임 세 글자 게임. 내가 한 게 맞아? 예상한 게 맞아? 와. 아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 게임의 슈퍼 진짜 리서치다. 근데 우재가 얘기하는 거 맞아요? 세 글자로? 자 왕국이에요. 세 글자 단어를 말씀을 하시는데 릴레이로 문장이 계속 연결이 되면 됩니다. 문장이 종결이 되면 실패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면 실패입니다. 아니 다 틀렸어. 우재 정말로 왜 그래? 왜 그래? 자 순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재 형 1번 해요. 1번 하라라고 돼. 1번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 근데 야 아, 2번이 잘해야 돼. 2번이 마무리를 지어야 돼. 아니야. 해줘야 돼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4번이 제일 어려워. 아 완전. 아니야. 아, 너가 1번 해. 내가 마무리 짓게 해줄게. 아 짓게 그래. 해준다고. 그래서 그래. 좋았다. 뭐 아, 오늘은 역시. 좋은 날. 자 난 오늘 야, 화이팅! 자 우리 다 오늘 화이팅! 하루를 화이팅! 기억하면서요. 야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아파리야, 오늘 아파리. 자 오늘 하루를 기억하면서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홍콩에 왔는데 네 가. 해풍이 해풍이 해풍이. 잠깐만. 태풍이 불어와. 너무나. 호텔에. 너무나. 호텔에. 너무나 호텔에? 너무나 호텔에? 너무나 무서워 호텔에 있었다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어서. 말이 돼야 돼, 말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았지?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자, 이제 그래. 방금 거를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에이, 그 정도는 그건 아니지. 연습 게임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오케이. 근데 좀 어렵다. 홍콩 빼, 홍콩 빼. 홍콩 빼. 시작. 깔끔하게 가.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해외로 왔는데 태풍이 이렇게 불어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왜? 뭐가? 자 여러분 야 나 난생 처음 해본 시상임인데 야 우리 잘한다. 근데 너무 재밌어. 제가 그 연습 게임 끝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안 했잖아 우리. 나 홍콩을 간 적이 없는데 나 해외로 갔는데? 저희 셋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어. 홍콩에 왔는데 해외로 왔는데 김숙 씨 똑같이 하셨죠? 나 똑같이 안 했어. 했어 했어 했어요. 태풍이 아니 올 때 안 했잖아. 올 때. 아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시청자분들이 성공으로 오케이 연습 게임 두 번째 그 한 번씩 봐준 걸로 하죠. 여기 한 번씩 오케이. 태풍이 안 돼요 이제. 태풍이 안 되는데. 자 홍콩 안 되고 태풍 안 돼요. 알았어. 오케이 주제를 줘요 차라리. 오케이 그러면 주제를 드릴게요. 좀 깔끔하겠다. 오케이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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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동이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감성으로 다가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감성으로 다가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너에게 편지를 쓰다가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눈물이 났지만 행복해. 야, 우리 왜 잘해? 야, 우리 왜 잘해?
이거 왜 잘해? 이건 왜 잘하는 거야? 진짜 팀워크야. 우리 왜 잘하는 거야? 완전 팀워크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대박이야. 우리는, 우리는 이거 됐다. 세 글자 됐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약간 역경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게 더 단합이 되나 봐. 대박이야. 우리한테 기회가 다 됐네. 먹어보자, 다 먹어보자. 아, 근데 지금 약간 문장을 다시 한번 어쨌든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곱씹어 볼게요. 뭐, 너에게. 너에게. 편지를. 편지를. 쓰다가. 쓰다가. 마음이. 마음이. 아파서. 아파서. 무엇이요? 너무나. 너무나. 눈물이. 눈물이. 낫지만 행복해. 행복해. 아. 너무 완벽하죠. 야, 이건 편해요. 사랑이야, 사랑. 그냥 원래 감정에게 야, 나오는 순서네. 일단 로스트 스프링 치킨 성공. 아, 서로인 것 같아. 아니. 세 글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그냥 이건 번외로. 아, 번외로? 번외로, 번외로. 우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지금 이게 약간 우연이었는지 한번 검증이나 한번 해봅시다. 에, 우연인지? 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해서 틀렸다. 그러면 저희가 호탕하게 방금 받은 치킨. 아, 진짜. 호탕 진짜 호되게 진짜. 여기서 잘하면 추가가 될 수 있지. 추가할 수 있지. 이걸 걸어야지. 음료수가나 이런 거. 야, 마지막 음식일 수 있어, 우리가. 콜라, 콜라. 음료수 다섯 개. 아니야, 치킨 뺏겨. 하지마, 치킨 뺏겨. 아, 치킨 뺏겨, 하지마. 자신 없어요? 우리 그렇게 잘했는데. 아이, 그냥 갑시다. 아니. 누나, 이렇게 쉬운 거를. 자, 어떻게 그러면은 만약에 성공하시면. 성공을 만약에 하면. 음료랑 감자튀김이나 하나 추가. 사이드 메뉴 추가. 네, 사이드 메뉴랑 음료까지. 아, 사이드 메뉴랑 음료까지. 어. 우리가 지금 우영아 이때 기백을 밀어붙이면 돼. 앞으로 홍김동전에서 이 세 글자 게임 다시는 못하게 해주자.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이야. 야,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임 나왔을 때 최대한 뽑아먹어야 돼. 알았어, 그래. 자, 화이팅! 화이팅! 주제 드립니다. 홍김동전. 저 그러면 홍콩에 홍콩 빼야되니까 태풍이 또 와야되는데 빼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홍김동전만 생각하자. 홍김동전 하나 둘 셋 넷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TV를 켜보니 뉴스가 나오네. 그런데 정말로 무섭게 우재가 이겼어. 잠깐만, 근데 나 잠깐 이거 애매해. 야, 애매해. 뉴스 나왔네가. 나왔네가 사실은 실패해. 아, 그러네. 근데 이거는 그때 끊었어야죠. 나와도. 그냥 애매하게 끝났으니까 네.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번. 우재 형 지능 좋다. 되게. 나왔네가 왜 틀려? 마무리를 지금. 마무리 지면 안 돼? 네, 종결이 되면 안 돼. 근데 누나가 애매하게. 아, 알았어. 네? 나와도. 알았어. 내가 그 얘기 왜 지금 하니? 아까 세 번 했어요. 옆방도 알겠다.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추가 게임 그냥 지금 포기해도 됩니까? 야, 불안불안하다. 우리 능력 다 쓴 것 같아. 자, 제시어드립니다. 그냥 우연이었던 것 같은데. 홍진경. 오케이. 오케이. 홍진경. 홍진경.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부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맞는 말이긴 해. 이거 쭉쭉 이어갔으면 되는데. 부자가 여기 있네. 실패. 부자가 여기 있네가 뭐야? 우리 로스트 치킨.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음료를 물 마시면 되지. 뭘 음료를 먹겠다고. 어렵다. 아까가 끝이었어, 우리. 그러네. 아까 그 사랑으로 우리 성공했잖아요. 그거 그냥 우연이었던 건가? 그런가 봐. 주제가 좀 쉬웠다고. 아, 그냥 한 번만 줘봐요. 아무것도. 쉬운 주제 한 번만.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걸지 말고 우리가 한 번만. 아무것도. 아, 나는 우리를 검증해보고 싶어. 진짜 마지막으로 주제로 뭐 한 김에. 자. 주제가 주제야? 아, 좋은 것만 얘기해. 좋은 것만 얘기해. 그게 돼요.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편안하게. 싸가지. 네. 없지만. 마음은. 못됐지만. 실패. 싸가지. 네. 없지만. 마음은. 못됐지만. 실패.
이건 약간 조금 진심이 나고. 아니 누나, 아니 이 정도로 내가 나 약간 그래도 깎아내리면서까지 했으면 누나라도 나를 치켜세워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마음은 뭐? 못됐지만. 못됐지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네 글자를 썼어, 네 글자.